제주의 용천동굴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이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굴 안에 대형 호수가 있어서 학술적으로, 경관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훼손 우려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내부 모습을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는데요. 용천동굴 내부에 펼쳐진 신비로운 풍광을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비추자 웅장한 동굴 내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구불구불 나 있는 동굴 벽면에는 수차례 용암이 흐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6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 동굴입니다. 천장에서 자라난 종유관을 비롯해 하얀 석순까지 자연이 빚어낸 다양한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며 경이로운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동굴 하류 구간에는 잔잔한 호수가 푸른빛을 뽐냅니다. 깊은 동굴 속 숨겨져 있는 800m 길이의 호수는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호수 아래로 들어가자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합니다. 용암이 흐르고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까지 고요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용암 동굴과 석회 동굴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고 보존도 잘돼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용천 동굴. 토기 조각과 동물뼈 등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지질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여기 동굴, 용천동굴 안에 보면 여기 지금 이게 토기도 지금 관찰이 되고 동물뼈라든지 그리고 조개 껍데기, 전복 껍데기 이런 것들도 지금 관찰이 되거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던 흔적이 있고 그 당시 이제 뭐 제사를 지냈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동굴을 출입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 우려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용천 동굴. 동굴 곳곳 숨겨져 있던 신비로운 모습에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